자, 내용 일단 22번 무슨 내용인지 좀 볼까요? 맨 처음 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당신의 이 감정들이라는 것들은 deserve란 말은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죠? 뭔가 attention, 주목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은 당신의 감정 굉장히 중요하다.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니까. 자, 이게 A고 그다음 이게 A가 B입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piece of information, 정보의 조각들, 정보를 제공해 준다. 오, 감정 너무 좋은 거야. 그러나, 라고 however 나온 순간, 이 앞에 부분이 뭔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바뀌겠죠. 역제비니까. 그들은, 이때 그들은 앞에 나와 이 감정들을 말합니다. 감정들은요, 또한, 때때로, however 나왔으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be unreliable. reliable은 믿을 만한, unreliable은 믿을 수 없는. 그죠? accurate는 정확한, inaccurate는 부정확한. 반대말에 전부 앞에가 접두가 하나씩 붙었죠. 그러니까 믿을 만하지 않거나 또 정확하지 않는 그러한 정보의 출처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러한 중요한 정보라고 얻었던 이러한 것들인데 이게 아 정확하지도 않고 옳지 않은 정보의 출처가 너의 감정이 될 수가 있다. 그 감정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어쩌면 feel a certain way,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that 앞에 나온 이러한 문장 전체를 봤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느낀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Those feelings, 그러한 감정들이, 이런 감정들이란 건 위에 나와 있는 emotions을 말하죠. Are reflection of the truth. 사실을, reflection 뭡니까? 반사, 반영이죠. 사실을 반영하는, 잠깐만, 너무 딴 데로 넘어왔나요? 아, 맞죠. 사실을 반영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감정들이라는 게 우리가 그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정확하지 않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보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느낄 수 있다. 슬프다라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이 지금 감정들이겠죠? 그런 다음에 너는 뭐할수 있다?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뭐라고? 당신의 친구가 화났어. 너에게. 뭐할 때? 그녀의 행위가 단순히 뭐할 때? reflects. 다음 같은 사실을. 이때 that은 접속사니까. 다음 같은 사실을 드러낼 때입니다. 뭐라고? She's having a bad day. 그녀가 나쁜 하루를 겪었다라는 것을 단지 반응할 때 이게 사실인데 너는 그 친구가 너에게 화가 났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게 지금 잘못된 정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의 원인은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고 아마 슬플 수 있어요. 슬플 때 감정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문장이 됩니다.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당신은 어쩌면 우울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 이때 depressed는 알다시피 일이죠. 과거분사는 감정에서는요. depressing은 뭔가를 누구누구에게 주는 애 뜻이고 반면에 depressed가 우울하게 만든다니까. depressing 우울하게 하는. depressed 우울함을 받은. 우울의 진이란 뜻이죠. 당신은 우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해. 감정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당신은 폴리나 인터뷰에서 형편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릴 수 있어. 자, 뭐 했을 때? 당신은 just fine, 형? 잘했어? 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앞에 나온 두 가지 예를 들었을 때, 당신의 이 감정들은, 자, mislead란 단어는 뭡니까? mislead는. 잘못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리드의 부정어가 되겠죠? mislead니까. 뭔가를 잘못 이끌다. 잘못 이끌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잘못 이끌다라는 것은? 뭔가, 오해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뒤에서는, 당신이라는 사람을요, 어디 속으로, into thinking 이라는 결론, 여기서 지금 ing가 나온 이유는 여기가 전치사니까, 어떻게 사고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당신을 잘못 이끌 수도 있다. 근데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냐? 당연히, 오해가나 잘못된 거겠죠? That are not supported by fact. 이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things를 수식하겠죠. 어떤 것들이냐?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사실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믿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그 행위로 너를 잘못 이끌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결국은 나의 감정 때문에 상황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답은 1번. 1번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